저는 오. 술을 버리는 노하우가 야. 있어. 토하고 와서 또 마시고. 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 네. 저희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개인적으로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여서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한번 바로 볼까요? 바로 보죠, 보죠. 네. 장갑도 안 끼고 그렇게 만지면 감전되는데? 아, 뭔가 감정이 될 것 같죠? 바로 반응이 감전됐죠. 아니, 말하자마자 바로 이거 저희가 게임에서 나왔던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감전되면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일단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의식이 없고 펄스 목에서 만지거든요, 보통? 하여튼 여기 만지면 이렇게 느껴져요. 네. 감전으로 네. 사람이 쓰러졌어요. 여기 이렇게 근육 밀고 하면 바로 느껴질 것 같은데. 네. 뭐 이게 어려우면 손목 같은 데도 되고 허벅지도 돼요. 허벅지. 깨알같이 펄스 받고 연지고 있네. 바로 이렇게 하고 지금 이거 기도를 확보했네요. 잘하네. 의사가 두 명. 30대 2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 기절하면은 혀가 뒤로 가가지고 막잖아요. 와, 근데 드라마 중에 역대급으로 이걸 잘하는 것 같은데. 나 이거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사실. 잘하네. 이거 확실히 의사쌤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환자분. 굉장히 침착하시네. 역시 NS.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정말 침착해. 오리엔테이션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어딘지, 뭐 당신 누군지, 뭐 지금 시간, 장소, 사람, 진압력, 네. 오리엔테이션. 아까 그것도 딱 옷 벗기고 양 니플 사이 거기를 딱 하거든 저희가. 저는 그 말투가 제일 인상적이에요. 환자분 너무 찐 의사 말투. 안전사고 있었고 오른손에 경미한 화상 있어요. CPR 2분 시행했고 하트 펑션은 돌아온 거는 같은데 아직은 불안정해요. 의사세요? 이게 노팅 하는 거거든요. 네. 아마 구급대원 분은 뭐 바로 알았을 거예요. 동생이 오실 수 있나요? 저는 응급 소리 와서요. 저 말고 다른 선생님이 가실 거예요. 다른 선생님. 이게 우측선에 아까 화상 있다는 것도 여기가 엔트리라는 거거든요. 정리는 항상 그렇네. 아주 과한 그 전류는 들어간 곳과 나온 곳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다 썼어 이 사람아. 거기 계시던 분들이 다 의사였어. 내 말 들리지? 아, 의사 오늘 쓴 것 치고는 감전되셔가지고. 사실 감전당한 거 자체가 불운인데 굉장히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네. 혈압 몇 번째? 환자로서는 되게 잘 보는데 대인관계가 네, 조금 괜찮아? 추워서 그럽니다. 네. 추울 수 있죠. 네. 따뜻한 거 볼까요? 히터 좀 켜주세요. 513호 굉장히 무서워요. 그럼 어제 당직은 뭐냐? 513호 김숙희 환자 해열제 처방 누가 했어? 그러니까 해열제가 저 아닌데요. 이게 열이 났을 때 정말? 열이 나는 이유를 좀 어세스하고 해야 되는데 김숙희 환자 얼굴도 본 적 없어. 얼굴도 본 적 없어. 얼굴도 본 적 없지. 굉장히 들어보고 해본 것 같은 말을 하네. 이들이 오늘 혼자 어세스 없이 오더라. 아주 명의들. 저는 정신과에서 저런 말을 많이 안 쓰는데 내과에서 많이 써요. 어세스. 많이 써. 어디서 진짜 많이 본 장면 같네요. 네. 이게 내과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인데 밤에 당직했을 때 열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환자 열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열이 나면 어세스를 해야 돼요. 열이 왜 났는지 이 사람이 목감기에 걸린 건지 아니면 뭐 요로감염에 그치. 걸린 건지 아니면 피부에 균이 뭐 주사 받았는데 퍼진 건지 아니면 뭐 설사 뭐 장염이 있는 네, 건지 뭐 장염이 생긴 수술 건지 수술 단순히 탈수가 돼서 네. 잠깐 나는 걸 수 그렇지 네. 아니면 뭐 정말 폐렴 같은 게 생긴 건지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균검사라든지 간단한 피검사 그리고 엑스레이 소변검사 이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환자분한테 가서 뭐 증상이 있는 점인지 물어보고 당직할 때 그거를 적으라 그래요. 근데 다음날 치프가 왔어. 근데 어젯밤에 열이 났어. 아무것도 안 돼 있어. 해열제만 준 거지. 기록이 없어. 그러면은 와 좀 약간 좀 상황이 험악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경우 어세스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미 열이 나는 이유를 알고 있고 그렇죠. 이미 적당한 검사 치료를 시작했고 그리고 환자분은 힘들게 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그 어떤 처치를 시작해서 그 처치에 대한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은 뭐 하루 이틀 볼 수 있거든요. 그래도 환자 상태가 나빠지지 않은지는 이제 보라고 해요 저희가. 근데 이제 바이탈이 굉장히 스테이블 하다가 갑자기 열이 나는 경우는 그거를 해열제 주고 그랬다가 깔아놨다 그럼 이렇게 사실 혼나죠. 사실 진통제도 그렇잖아요. 응급실 바로 왔을 때 우리가 바로 진통제를 주기보다는 그쵸. 그 통증이 또 진단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어쨌든 회진 돌고 이렇게 따로 부르는 건 진짜 무서운 상황이에요. 아, 약간 진짜. 특히 1, 2년 차들은 긴장해야지. 심지어 교수님한테 직접 혼나면 진짜 저 멘트는 되게 치프 쌤들이 되게 자주 하는 멘트.
뭐 의사하고 싫어? 그거 많이 했어요? 아니 그 정도의 센 멘트는 교수님들 중에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많지 않아요. 가끔씩 있는데 그 아주 특수한 케이스. 상처받죠. 예. 상처받지. 상처받죠. 비피 낮은가요? 놀핀 얼마나 쓰고 있어요? 비피 낮은가요? 혈압이 낮은가요? 제가 주말 며칠 뛰어가는데 보통 이제 혈압 떨어지면은 첫 번째로 달기 시작하는 그 승합제가 놀핀이거든요. 놀핀 에프린.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한 것 같아요. 보통은 딱 갈 때 말하는 게 물, 수액, 물 주라고 하면서 이렇게 승합제 쓰라고 하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고 저거 눈 보는 것도 눈 봐서 보는 거죠? 신경외과잖아, 신경외과. 수술한 다음에 눈 사이즈 이렇게 양쪽 보면서 이렇게 저는 요새 저거 많이 하는데 동공반사 있는지 보는 건데 서서 자는 사람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 아, 많아요. 네.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짬나면 뒤로 기대서 자고. 네. 약간 좀 현장감도 되게 있고, 아까 그 있잖아요. 여기는 긴박하게 그렇죠. 하고 있는데, 반대방은 또 나름대로의 그 상황이 그렇죠. 또 있으니까. 그게 병원에서는 어색한 상황은 그렇죠. 아니에요. 네, 전혀. 저 앞에 뭐 하고 있지? 막 이렇지 않거든요. 안아요. 내 환자 봐야 되니까. 네. 내 환자 보고, 저쪽은 저 환자들 보고 있고. 뭐 손이 부족하면 당연히 도와주지만, 네. 대부분은 저런 일이 많죠. 네. 이쪽 병원, 병동 회진 돌 사람들은 회진 돌고, 맞아요, 또 내과 쪽에서 CPR은 또 하고 있고, 네. 수술을 하러 내려가는 환자가 있고, 맞아요. 또 안 좋은 환자는 또 처치실로 가기도 하고. 톱니바퀴처럼 네. 굴러가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게 다 나름의 그 루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뭐 그 와중에 입원 환자가 오면 또 간호사 분들도 또 네. 접수 받고 맞아요. 또 하고 그러니까 그게 병원이 그래서 돌아가는 네. 것 같아요 정말 각자 맡은 루틴 내에서 루틴을 하면서 네. 또다 프로페셔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응급실에서 좀 처음에 약간 좀 흔히 말하는 약간 안 좋은 남자 막 자기 먼저 봐달라고 떼쓰시는 좀 그런 분들에 대한 건 줄 알았어요. 봐봐, 일단 이 언니 등장 난 이 등장이 진짜 약간 우리나라 의학 드라마 중에 거의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진짜 다스비도 좋아하거든요. 이런 응급실에 들어가니까 I'm your father네. I am your father. 저 진짜 기가 막힌 사람이다 싶었어요. 권수진 교수님. 그러니까 이분이 그 간이식 술도 티스로 그러니까 어깨 빠진 건 아니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고 손가락을 잘 못 움직이는 게 아무래도 라디우스 플렉스 같은데 엑스레이 찍고 정형외과 코레 신경외과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깨가 빠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수술 해야 되니까 어깨를 움직이나 봐요. 근데 이게 손가락이 안 움직인다. 그래서 라디우스가 이 손목에 있는 큰 뼈거든요. 근데 이 뼈가 부러지면은 이 근육들이 잘 당기는 게 잘 안 그렇죠. 되니까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일 수 있어요. 실제로 손목 좀 돌아가고 그러죠. 실제로 여기가 어떻게 부러졌느냐에 따라서 여기 위치가 달라질 수 있고 이쪽으로 가는 신경들이 있는데 신경 다치면 뭐 약간 이렇게 까마귀 손처럼 되기도 하고 약간 그 웨이터스 핸즈처럼 해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교수님이 자기가 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병원 예전에 저 학생 때도 내과 교수님이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셨거든요. 처방 자기가. 아, 그럴 수 있지. 이게 한 번씩 있어요. 그러니까 네.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교수님들이 경색이라든지 뭐 특히 이런 것들은 되게 그 증상이 굉장히 크리티컬 하잖아요. 심지어 저희도 네, 노 교수님이 강의하다가 나 오늘 좀 이상한데? 뇌졸중 같은데? 그렇게 해서 입원하셨는데 MRI 찍고 진짜 조그만 뇌졸중 있어가지고 뇌 경색이 있어가지고 진짜 빨리 발견하신 거 치료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좀 아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한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뭘 준비한 거예요? 신경외과 또 바로 신경외과 오셨어요. 나 여기 있어. 이게 머리 다쳤으니까 신경외과에서 아유 뭐 괜찮아 보이시는데 그쵸? 근데 보통은 저렇게 확실히 외상이 있으면 CT 찍죠? CT 찍고 그쵸. 안에 뇌출혈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생겼을 거 어떻게 알아? 빨리 다른 교수님이라도 콜 하세요. 환자 상태 엄청 안 좋아요. 있었으면 내가 밤새 지원수라고 내 참을 못 했겠냐? 그러니까 의료진이 좀 부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병원으로 보내. 우리가 수술 못 한다고 하면 울타쿠나 간만 가져가겠다고 할 거야? 그 환자 마지막 기회야. 롱미드라인 인시전 환자라.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간이식에 관한 건데. 롱미드라인 인시전이면 가운데 길게 쭉 자르는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외과가 아니어가지고. 아, 일단 안 좋은 나쁜 소식 전하기. 무너지죠. 이런 저런 소식을 참 전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네, 의료진도 참. 저거는 익숙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아 진짜 중환자실 같다. 이거 딱 잠깐만요. 이거 딱 보시면은. 네, 이건 진짜 중환자실에서 찍은 것 같은데. 세트장일 거예요, 근데 세트장. 세트장인가? 진짜 중환자실 같다.
나 더블 보드라도 수술실에 안 들어간 적 5년 넘었어. 더블 보드? 외과랑 응급학과신 거 같은데. 아. 너 말고. 다스베이더. 아니. 나 진짜 이 특장신 진짜. 이게 아 우자 인사해야지. 아빠 친구. 아, 그렇지. 다스베이더. 나 저 수술 모자 왜 써놨는지 모르겠어. 아무 의미 없죠. 네? 저게 지금 본드로 붙어가지고 안 떨어질 거야. 네. 병원장님이 아시면 괜찮으려나? 최성화 교수님이 해결하셨는데 보호자도 동의를 구하고 충분히 설명을 근데 저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최성화 교수님이 잘하는 분이셔서 수술 모자를 저렇게 써도 되나요? 저걸 아마 실제로 기분이 좀 그렇지 않을까? 저 상태로 들어가려면 소독해야지. 소독을 하는 것보다도 다 뒤집어씌우 어차피 현미경 같은 것도 다 회용이기 때문에 그거 항상 할 때마다 일회용 소독 비닐로 뒤집어 씌우거든요. 역시 그걸로 씌웠어야지. 요즘 음악 드라마는 다 크록스 신고 살립시다. 아 크록스. 크록스가 확실히 피감으로도 잘 씻기고 아, 그래서 너무 편해. 예, 이게 약간 맨발로 신어도 발가락이 안 보이니까 아, 그러니까 오래 신어도 안 아파 느낌? 발가락. 회진 돌 때도 크록스를 신으면 어쨌든 이게 그쵸. 아 회진 돌 때 크록스 신으면 회진 돌 때는 크록스 신으면 저희 혼났어요. 내 과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저희는 아예 크록스를 안 신어요. 아 그러네. 수술방 안 왔다고 또 하니까 네. 아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어요? 아 뭐 해 떨어지는 줄 알았네. 해 떨어지 터질 뻔했어. 야 의사 티내냐? 뱃소리 뭐냐? 아 야 넌 그리고 심장 터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하냐. 해 떨어지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데 함부로 해 떨어진다 말이야. 너무 보면 진짜 사실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는데 진짜 뭘 깨지겠다. 근데 사이렌 소리 나면 좀 근데 사이렌 소리 나면은 확 약간 좀 그게 있죠. 아 근데 저런 개그가 이게 참 참신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참신해. 참신하긴 했는데 애 떨어진단 말은 요즘 말 안 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냥 통장이 터질 뻔했다는 말도 어, 요즘 뭐 깜놀? 그런 거 쓰나? 개놀라? 핵놀라? 뭐 이런 거? 그리고 저렇게 더 민감할까? 어떨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 잘 모르겠는데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이비인후과니까 아 나 진짜 뭐 엄마가 자꾸 잔소리하니까 나 귀가 안 들리는 것 같아. 그런 분들도 잘 안 쓰시네. 뭐 안 좋은 향기를 맡으니까 코가 막히, 코가 없어지는 것 같아.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해본 적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더 민감할 것 같아요. 원래 욕 같은 걸 저는 잘 안 하는 편이라. 아, 저도 뭐 안 하니까. 또. 이 뭔 개. 둘이 이제 도망와가지고. 이거 학생 때 얘기죠? 학생 때. 아 진짜 옛날 생각나네. 도망왔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약간 그 새내기 처음 그런 거에 좀 어렸을 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저도 저런 이런 앞머리 해봤어요? 고등학교 때 했어요. 고등학교 때. 아 진짜로? 네. 저렇게 사진 길게, 올려줘요. 저렇게 길게 하지 못하고 조금 했었어요. 조금. 들었나? 빨리 들어. 저희는 그래도 왁스 발랐죠. 저는 한 저거 한 여기 한 진짜 한 4분의 1 정도 길렀던 적이 있어요. 저도. 저는 저렇게 도망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술을 사실 몰래 버렸지. 아 그랬어요? 네, 저는 술을 버리는 노하우가 있었어요. 우리 막 그때 막 장기자랑 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런 거 가면은 그 새내기 새로배우부터 하면은 보통 장기자랑하라고. 장기자랑하고 술 마시라고. 술 마시고. 근데 고대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만만치 마시고. 빡셌을 것 그래서 같은데.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란 게 이제 속이 안 좋아서 막 이러고 있었더니 선배들이 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토하고 와서. 아 진짜로? 나 너무 놀랐어. 그거 진짜 이렇게. 지금 들어도 놀라운데? 이렇게 손가락 넣으면 토 나온다고? 개그 리플렉스라고 아, 구토를 자극하는 그걸 안쪽에 있어요. 신경이 혀뿌리를 누르면 네. 이게 구토가 나와요 저절로. 아 근데 그렇게 하고 또 마시라고? 그래서 어? 그런가? 저기서 다 도망쳤구나. 아니야 미쳤어. 뺀질이 친구들이네요. 그 정도면 뭐 이 정도까지 도망칠 정도. 근데 사실 이게 위험한 게 이렇게 다섯 명 없어지면 위에서 또 난리 나요. 애들이 술 마시고 뭐 위험하게 뭐 어디 바닷가에 가거나 또 어디 쓰러져 있을까봐 그럼 자꾸 난리 나요. 왜냐면 뭐 막 숫자가 많지 않거든. 동기들끼리 다 알대. 서울대여가지고 고대랑 좀 비슷한. 주량이 약한가? 저희는 이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나대였으면 이거 짤짤없지. 저는 약간 물잠 같은 데 이렇게 해서 버렸거든요. 그건 다 하잖아요. 이나대는 그거 안 그래요. 저희는... 다 마시고 죽지 않았어요 그냥? 마시고 그냥 자는 게 낫겠다 싶어요. 근데 이제는 안 그럴 거야. 가본 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진짜 오래됐다. MT 한번 초대해 주시죠. 혹시 뭐 그런 거 있을 때 강연 같은 게 필요하죠. 아... 새내기 여러분들이 장기자랑 하지 마시고 저희가 그냥 강연을 아 우리가 장기자랑을? 아니 강연 저희 오늘 강연이지. 또 의사 후배들이 불러주시는 자리면 또 저희 네, 얼마, 뭐 어디든 영광이니까 네. 어디든 뭐. 네.
장기자랑 대신 저희를 불러서 저희가 대신 나가서 거기서 이제 강연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 부를 것 같은데. 아, 소아 CPR. 아... 저 배우님도 유명하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아이가 계속 안 좋았어요. 아, 이거 우리가 그 게임할 때 것처럼. 할 때만 리듬이 있죠. 누를 때 리듬 나오는 건데. 10분째 리듬이 안 좋아. 10분째 안 좋네. 리듬 안 좋아. 아유, 10분. 안 좋죠. 어머니, 민이 형이 이제 그만. 한 번만 따가, 한 번만 잡아. 저럴 땐 보통 보호자 나가 있고 계속 하는 게 낫는데, 그쵸? 그니까 지금 이제 교수님이 CPR 하시는데, 그니까 저거 미녀. 자체가 저는 약간 미녀. 이제 그냥 어머님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상적인 CPR이라면 교수님은 오더를 내리죠, 오더를. 그리고 주변에도 다 지금 좀 약간 차분하잖아요. 그니까 막 움직이고 약 넣고 막 그렇다기보다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 알고 있고 상황이. 병원에서도 일단 보호자분들이 환자 안 좋아질 때 보호자분 오실 때까지는 어쨌든 계속 그쵸.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사실은. 지금 멈추잖아요. 원래대로 해야 되는 환자라면 절대 저렇게 안 하겠지. 이분마다 원래 계속 돌아가면서 맞아요. CPR을 할 텐데. 그러니까 유현석도 이걸 어머니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닐까. 아니면 본인 의학적 판단은 안 하는 게 맞는 상황입니다. 기저질환이 뭐였죠?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안 나와요. 뭔가 소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이제 편하게 해주자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교수님이랑 또 환자 보호자 신뢰관계 라포가 어느 정도 쌓였으니까 그래도 교수님이 그렇죠. 저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도 본인도 하는 것도 막 보여주고 최소한 다 했다는 거 알고 그리고 아이가 저렇게 아프면은 어머님이 진짜 고생 많이 하세요. 그렇죠. 저희도 이렇게 기관 절개술하고 몇 년씩 이렇게 버티는 환자분들 계시는데 그거 보면서 교수님이 나중에 좀 후회하더라고요. 우리가 때를 못 정해서 어머님이 너무 고생하신다. 그러니까 그게 다 아픈 걸 다 보고. 그게 딜레마예요, 항상. 이게 어느 정도 소생 가능성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 확신은 의료진도 어렵고 사실 보호자도 어렵기 때문에 그냥 좀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사실. 아이고. 아기가 진짜 아기네. 그러니까 연기 너무 잘하시네. 어머님은 시계보다 납득이 안 돼. 2019년 3월 26일 14시 29분 사망 선고. 김민영님 사망하셨습니다. 두 분은 사망 선고 해보셨나요? 저는 많이 해봤죠. 여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직접 한 적은 없고 이제 인계하고 이제 지켰죠 자리를. 네. 이런 일이 있으면 내과 쪽에서 오시니까. 네. 맨 처음 할 때는 이 사망 선고 해달라고 연락이 와요. 보통 이제 이렇게 자리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DNA 환자라고 해가지고 가족들끼리 그 사망을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통 그 정도 되면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판단을 내리거든요. 심폐소생술이나 기관사건이 어떻게 보면 좀 괴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고 약물적으로만 하고 그러면 가족들끼리 있다가 사망하면 이제 저 EKG 라인이 플랫 되면 이제 간호사 평평해지니까 그쵸 의사를 이제 보통 부르거든요. 가가지고 체크를 해요. 동공반사랑 이제 몇 가지 보고 이제 사망 선고를 하는데 처음 했을 때 좀 기억이 나요. 어떤 말이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지. 전에 본 것들이 있지만 막상 딱 하려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누구님 몇십 분 돌아가셨습니다 하면 되나? 약간 그렇지. 좀 그런 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좀 재밌고 리얼했던 드라마? 네. 약간 좀 진짜 이야기 같은 이야기? 한 가지 좀 공감이 안 되는 게 배우님들이 너무 젊어 보여요. 딱 저희 선배님 레벨이잖아요. 주니어 교수님들은 그리고 사실은 제일 힘들 때여가지고 진짜 진짜 실제 나이보다 더 이렇게 들어 보이시는데 심지어 빠도 흉부외과 산부외과 신경외과 저희 그 두경부외과는 힘들잖아요. 거기 처음 교수님 되셨을 때는 군 면제셔가지고 그때 34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래에서도 좀 얘기가 있었어요. 나 담당 교수님 너무 젊은 것 같다. 2년 만에 그게 없어졌어요. 교수님 반백되셔가지고 진짜 머리가 하얘져요. 와 이게 뭔가 그 머리가 하얘지는 크리티컬한 타이밍이 있는데 그 시간대에 딱 조 교수님을 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백이 되세요. 나보다 10년 어린데 10년 위로 보시고 막 하여튼 이렇게 너무 재밌는 드라마 저희가 또 이어서 또 계속 리뷰해 볼게요. 같이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